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코끼리 선대위 면도는 언제입니다. 화면을 보니까 국민의힘 선대위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면도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쓴 표현인데요. 대규모 인사가 참여해서 매머드 선대위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표가 털을 깎고 코끼리 선대위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출범 2주가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비대하다, 기능이 중복된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코끼리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선대위 내부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인사가 400여 명이 넘는데요. 네. 선대위 구성을 좀 살펴보면 후보 직속위원회만 해도 약자와의 동행, 내일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이렇게 두 개고요. 선대위 산하에 있는 위원회만 해도 13개에 달합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기능 면에서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약 개발 분야 그리고 대언론 분야가 꼽힙니다. 정책을 개발해서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는 부서가 너무 많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전개되니까. 대선은 가장 큰 선거잖아요. 근데 언뜻 생각하기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다양한 관점을 가진 목소리를 모두 담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일견 그렇기는 합니다만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조직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문제로 꼽힙니다. 아까 그 대언론 분야도 기능이 겹친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공보단장은 3선급의 중진 의원이 맡고 산하에 대변인실을 두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대위에서는 공보단장을 초선인 조수진 의원이 맡고 있고 수석 대변인을 재선인 이양수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보단과 대변인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수진 단장의 경우에는 고민정 의원을 후궁이라고 비유하거나 이재명 후보를 포르노 배우에 빗대는 등 설화가 좀 잦았습니다. 이 때문에 선대위 관계자는 공보단이 취재진을 대하는 자리인데 기자들 사이에서 조 단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걸 전해 듣고 있다면서 고심이 깊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 민주당 선대위도 상당히 큰 규모로 출범을 했다가 이제 기민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변화했죠. 이게 좀 작아졌는데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변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공보단과 대변인을 총괄할 3선 이상의 중진급 인사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 본인이 중도와 탈진보를 모두 포함한 큰 선대위를 지향을 해온 만큼 당장은 정리보다는 모두 안고 간다는 구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와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 젠더 문제 등을 두고 잡음을 빚더라도 각각 2030 남성과 여성 등 소구력이 있는 유권자층은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코끼리 선대위 면도는 언제의 느낌표는 그들만 살리는 선대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 살리는 선대위는 국민을, 나라를 살리겠다면서 윤 후보 선대위가 내건 이름이었죠. 지금 살리는 선대위가 살리고 있는 건 누구인지, 당내에서도 반문 빅텐트보단 집권 이후에 청사진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만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찢어진 대통령 연하장 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인 찢어진 종이가 대통령이 각계 보내는 그 연화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찢어진 겁니까? 네, 이 연화장이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점 이전에 작성이 됐다 보니까 일상을 회복하는 희망의 계단에 올랐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국민들 약을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 연화장을 받은 한 공무원이 코로나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임종도 못 보고 강제로 화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런 연화장을 받고 너무 화가 나서 찢은 거라고 합니다. 정부는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K-방역, K-방역 하면서 방역 성과를 자랑해왔었죠. 우리는 방역과 경제 모두 위해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합니다.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 코로나 상황을 보면 자화자찬은 낯뜨거워진 상황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일본하고도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초기에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이 부족했을 때 이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데 좀 주요한 역할을 한 백신이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였습니다. 이 두 가지 백신이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식약처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접종을 하지 않았던 백신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이 그랬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만을 접종했는데 하루 만 명대까지 폭증했다가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것이 이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이 적어서일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이 K-방역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 방역 대책은 이 개인정보 공개까지 감수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진의 장기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좀 결과론적인 접근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코로나를 피하기보다는 면역력을 갖춘 국민들이 늘어야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거리두기로 대표되는 K-방역은 확진자 수 증가를 일단 지연시키는 미봉책일 뿐이고 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만 초기 확진자가 폭증했던 일본은 100만 명당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우리보다 많기는 합니다.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방역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찢어진 대통령 연하장은 왜?의 느낌표는 정치 방역 말고 과학 방역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방역 대책이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그때그때 정치 상황과 여론에 따라 결정됐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기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방역만큼은 정치 말고 과학이 우선돼야 하겠습니다. 네. 이채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